토트넘 오늘 경기 조별 리그 경기인데요. 아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의 경기 아 정말 결과가 기대되는군요. 3-4-1-2 포메이션입니다. 아 윙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유럽 클럽 챔피언십 조별리그 6라운드 어떤 쪽을 선택할까요? 뒷공간 노리는데요. 토트넘 필드업합니다. 아 좋은데요. 크로스 위기 탈출합니다. 자 아직 위험합니다. 김규선 하는 공 속공 상황입니다. 앞공간 열려 있습니다. 케인 토트넘 직접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드디어 얻어냈습니다. 지금 수비 라인이 아주 잘 형성돼 있거든요. 이러면 뚫기가 어렵죠. 케인 에멋진 타이밍 공구름을 잘 끊어냅니다. 역습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규선 나가는 공 이 정도면 그대로 때려야 되는데요. 아 이 반칙이군요. 파울입니다. 자 상황이라면 충분히 골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직접 슈팅! 어떤 쪽을 선택할까요? 자, 안전하게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자, 슛!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막아냅니다. 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걸 막아냅니다. 좋은 수비입니다. 케인 잘 넘겼습니다. 끊어냅니다. 아 흐름 좋은데요. 페널티 박스 안쪽 멀리 걷어냅니다.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수비수 채쳐냅니다. 좀 붙어줘야 되는데요. 패스 넘겨줍니다. 이럴 때가 위험하죠. 대비가 돼야 됩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아, 깔끔하게 코너 그대로 슛!
수비를 흔들고 있어요. 수비에게 압박감을 주는 좋은 시도입니다. 예리한 역습이었습니다. 골을 넣겠다는 집념이 느껴지네요. 관중들도 허탈해하고 감독도 어이없어하고 이걸 놓치는군요. 맞습니다. 조금 전의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전반전 끝납니다. 이제 쉬는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후반 시작과 함께 양 팀이 다시 한번 격돌합니다. 컨트롤 좋고 패스웍 좋은데요. 이런 게 바로 공격 작업이죠.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잘 끊어냈습니다. 상대팀이 빌드업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만 두기에 있었습니다만 두기에 차단했습니다.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요. 자, 네, 멋진 탈리.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수 교체로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네요. 네, 공격 차단. 네, 공 뺏깁니다. 케인. 자, 빠집니다. 눈앞으로 올립니다. 토트넘 안전하게 외곽 처리. 자, 안전이 필요합니다. 아, 이 반칙이군요. 파울입니다.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자, 문전 세도에 들어갑니다. 자, 왼쪽으로 공 돌릴 곳을 찾고 있습니다. 공가로 챕니다. 케빈 트럼. 아, 좋은 패스예요. 자, 공을 소유하면서 서둘지 않고 상대 진영을 좀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반칙으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리킥. 완벽한 터치를 보여줍니다.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케인, 케인, 선방! 네, 역시 허미성 막아냅니다. 골키퍼 반응이 빨랐어요. 지금 같은 상황도 경험에 해당되는데 라인을 제대로 뚫지 못했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위험할 뻔했습니다만 잘 처리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수 교체로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네요. 슛!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박스 안쪽을 잘 지켜낸 골키퍼입니다. 키퍼가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골키퍼 대단합니다. 슛! 대단합니다. 들어왔어요. 예상대로 흘러갑니다. 오늘 많은 슈팅을 때리고 있는데요. 또 득점합니다. 아, 여기서 골이 나오는군요. 스코어는 1-0입니다. 토트넘. 토트넘 핫스퍼로서는 이 시간대에 이렇게 골을 넣으면 팬들도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칙
선언됩니다. 프리킥이죠. 또 한 번의 세트피스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좋은 기회인데요. 아, 좋은 패스예요. 위기 탈출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더 벌어지면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빠르게 공격해 들어가 슛하는데요. 골 포스트를 때리고 나옵니다. 아, 경기 자체는 굉장히 재밌어요. 결정적인 찬스였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겠습니다. 전개해야죠. 케인 뛰어올린 패스. 네, 끝까지 멘탈을 유지하는군요. 멋진 수비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토트넘 선수 교체, 전술상의 변화를 시도하는 감독입니다. 열렸습니다. 아, 지금 수비 라인이 아주 잘 형성돼 있거든요. 이러면 뚫기가 어렵죠. 자, 오른쪽 측면에 비어 있습니다. 자, 조직력이 좋은데요. 득점할 수 있는 기회, 코너킥입니다. 그렇죠. 주심이 휘슬을 길게 세 번 불었습니다. 토트넘 오늘 패배한 팀을 칭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개개인의 능력에 비해서 오늘 정말 잘 싸웠거든요.